과학에서 눈으로 보는 관측, 관찰 또는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근대 과학이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또 오늘날에도 관측 천문학이라든지 생물 분리학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보고 관찰을 하고 모양을 알고 색깔을 보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 과학의 태동기에서도 그런 관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오늘날의 실험실에서도 관찰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거시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것들이 다 거시계인데요. 거시계에서처럼 눈으로 보고 측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충분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인간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계로 갈수록 그 경험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계가 되면 정확한 미시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다 미시계고 특히 이제 내려갈수록 원자나 분자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인데 그 정도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물리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우리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측정 자체도 상당히 개념의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걸 갖다가 타자가 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멋지게 쳐서 보이고 있는데 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5만 명의 관중이 야구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야구공이 무서워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 쳐다보더라도 투수가 던진 공은 투수가 던진 대로 날아가고 타자가 친 공은 타자가 친 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관찰체를 교란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미시세계는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시세계에서는 전자가 이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광자를 넣어주고 광자가 튕겨나오는 걸 본다 그러면 넣어준 광자가 관찰 행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피관찰체를 교란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워낙 피관찰체가 작기 때문에 전자라는 것이. 그래서 관찰 행위가 정작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놈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시계의 특성이라고 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념적인 혼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논란이 있게 됩니다. 이 옛날 영화인데 1950년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자기가 불태우게 해놓고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로가 자기 눈물 한 방울을 갖다가 눈물 단지에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눈물 한 방울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는가를 계산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계산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1초에 5개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에서 1초에 5개씩 센다 그러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센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70억 인구가 다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갓 태어난 애까지 모든 사람이 24시간 365일 1초에 5개씩 세면 2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는 물 분자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시계의 세계는 굉장히 작고 걔네들의 거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칩을 들고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거의 뭐 공룡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우리 머리카락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샴푸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혓바닥 맛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맛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아름답지는 않죠. 근데 미시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들도 많이 있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건 작은 창자의 육모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물, 우리 오늘 저녁 먹은 것도 소화가 되고 그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얘네들이 참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기능이 뭘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신경 혈관, 이게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녹내장 같은 게 걸려서 시야가 좁아드는 그런 병을 앓게 되죠. 적혈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문제가 생기면 빈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폐 허파과리,
폐에 발생한 암세포, 폐암세포죠. 뭐 이런 등등의 미세계를 본다는 것은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임신 6일째 폐합니다. 어린아이가 딱 6일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또는 어떤 무슨 물체인지 어떤 단백질 덩어리인지 알기 힘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일론 스타킹의 나일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과학적인 문제만 나오게 될 뿐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작은 것들을 보겠다. 점점 더 작은 것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주로 이 정도 사이즈 이상 되는 것들인데 이보다 더 작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수백 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후반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현미경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뭐 항상 보면은 중국 사람들 항상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기원전 2000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렌즈도 기원전은 한 600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내려오면서 복합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후크 같은 사람이 생물 현미경 도감도 만들고 세포라는 단어도 제안하고 뭐 등등 레벤회크가 현미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20세기 들어와서도 이제 전자 현미경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미경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현미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굉장히 간단한데 첫째 단순한 현미경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릴 때 보던 돋보기하고 똑같은데요. 돋보기가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갖다가 돋보기를 통해서 물체 상을 몇 개 해서 그 상이 더 커져서 확대해서 보이는 단순 현미경 뭐 현미경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단순한 거고요. 복합 현미경은 대부분의 현미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물체를 갖다가 한번 키우고 그걸 키운 걸 다시 또 키워서 이미지를 크게 해서 보는 것이 복합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현미경이 주로 이렇게 돼 있고 학교에서 이 이름들 다 외우는 것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오고도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가자 해서 여기서부터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갔다고 쳐요. 근데 이미지를 보면 이건 뭐 현미경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보면 처음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현미경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가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학기기를 쓰고 아무리 현미경을 비싼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것에 바로 현미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문제점이고요. 그것은 그 이유는 회절 한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절 한계는 19세기 후반에 그 에비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이 사람의 그 기념탑에 이 유명한 식이 적혀 있는데 그 식에 따르자면 회절 한계는 파장에 비례하고 몇 가지 과학적인 특성 상수의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짧아도 400나노미터 빛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인 2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볼 수가 없다.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파동이 갖고 있는 파동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 회절인데 그 회절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 아무리 좋은 광학기구를 갖고 와도 그 이하로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0년 이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습니다. 아, 광학현미경으로 200나노미터 이하 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광학현미경 가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200나노미터 이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도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전자도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그걸 보겠다 하는 것인데 전자의 파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전자도 드브로이파로서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키우기만 하면 전자를 가속해서 에너지를 키우기만 하면 파장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장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전자현미경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써야 되는 한계 때문에 분해능이 제한되어 있다면 전자현미경은 에너지만 키우면 그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와서 개발하게 되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보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 전자현미경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현미경이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전자현미경에 대한 빛으로 보는 광학현미경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뿐만 아니라 스캐닝에 기반한 근접장 현미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노벨상을 받았던 중요한 업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든지 원자힘 현미경 등등에서 수십 가지 종류의 다른 스캐닝 기반의 현미경도 남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광학 현미경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개발해왔던 기술이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광학 회절 한계 때문에 벽에 부닥치긴 했지만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걸 갖다 그래도 극복할 수 없을까?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할수록 더 극복하고 싶은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2014년 노벨 화학상은 100년 동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광학 현미경의 회절 한계를 갖다 깨는 그걸 극복하는 그래서 초고분해능 광학 현미경으로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받았는데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과 슈테판 헬, 윌리엄 모노라는 사람이 받았고요.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이미지를 다시 비교하면 똑같은 물체를 갖다가 전자 현미경을 찍은 거하고 광학 현미경을 찍은 건데 해상도 굉장히 차이 나죠. 광학 현미경은 뭐 색깔이 보여서 좋긴 한데 굉장히 흐릿하고 전자 현미경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회절 한계고요. 따라서 회절 한계보다 큰 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형광을 이용한 광학 현미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는 애착을 갖고 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료를 절단하지 않고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샘플을 갖다가 만들 때 시료를 절단하기도 하고 시료에 굉장히 데미지를 가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료의 특정 분자의 부위를 표적화할 수 있어서 형광 물질로 그 특정 부위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걸 볼 때 특정 부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인데요. 윌리엄 모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형광을 켜고 끄는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IBM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고체 결정 내에서 아주 작은 농도로 있는 펜타센이라는 단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흡수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런 공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형광 현미경 개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개념적으로 극복을 하게 해준 것은 분자 하나를 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열어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형광 현미경하고 약간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분자를 갖다가 빛을 줘가지고 켜고 끄는 일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다른 파장의 빛을 주게 되면 켜지기도 하고 분자가 꺼지기도 해서 분자가 꺼진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지 않는 상태가 되고 킨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개발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개발한 결과 그걸 가지고 초고분해는 개발 그 파함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 가만히 보니까 분자가 고분해능을 볼 수 없는 게 분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물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들이 형광을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얘도 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형광을 내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다 겹쳐져서 형광을 내는 분자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얘네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따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한 놈이 하나씩 한 번씩 또는 적어도 굉장히 적은 수의 분자만 빛을 내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빛을 내게 될 테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니까 이놈을 다 엮으면 분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인 걸 봤는데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아니라 분자라 하여금 독립적으로 빛을 내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2005년도에 그 녹색 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에 두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결국 이걸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에서 측정을 해서 중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원래 이미지보다는 이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형광을 얻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슈테판 헬인데요. 독일 사람인데 원래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 2014년도 노벨 화학상은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화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생물학 현상에 적용하는 그런 굉장히 다학제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 생각은 또 앞에 베츠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낸다고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려고 그러면 연필 이 뾰족한 끝으로 눈을 감고 건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뭉툭한 걸로 하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졸지 않았다면 이게 위에 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을 감고서 뒤질 때, 할 때 아무래도 뾰족한 걸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알아내기 쉬울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면적을 갖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적을 줄이는데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데 복잡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들뜬 분자 형광을 낼 때 스스로 형광을 내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형광을 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단 그걸 갖다 어떻게 쓰나 하면 처음에 빛을 들뜨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분자가 들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도넛 형태의 빔을 집어넣어서 예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 중에서 들뜬 빛을 다 강제적으로 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걔네들은 빛을 다 내고 난 다음에 남는 놈만 따로 빛을 받으면 굉장히 샤프한 빛을 얻게 되겠죠. 마치 연필이 샤프한 것처럼 연필 끝을 샤프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원리가 처음에는 들뜨게 하고 넓은 영역에서 들뜨게 되고 두 번째는 강제로 빛을 내게 해서 결국에는 남는 그 영역을 잃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강제로 빛을 내게 하는 이 레이저가 세면 셀수록 그 가운데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분해능이 키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를 키우듯이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쓰게 되면 분해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결국에는 기존의 형광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던 걸 이런 스테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작은 게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형광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이 있고 형광 다이아몬드도 아까 GFP처럼 그 녹색 형광 단백질처럼 마음대로 크고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연구한 거에 따르자면 형광 다이아몬드도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 파장을 선택하면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연구실 학생 한 명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한 5 내지 6 나노미터 정도 분해능을 갖는 형광 현미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이보다 더 근접 더 작은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경우이지만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면 수 나노미터 정도의 분해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기존에 200 나노미터 이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 갖다가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그것에 변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 결과인데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침해 원인 물질을 갖다가 기존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아밀로이드가 섬유질 물질인데 기존 형광 현미경은 이렇게 흐릿하게 굉장히 두껍게밖에 볼 수 없는데 형광 현미경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보면 아주 샤프하게 그 파이버 그 섬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생명현상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여기 계신 청중들 중에서 그 과학자가 될 시점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실시간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들의 거동만을 선택적으로 그것도 원자 수준의 초고분해로 관찰을 하면 그러면 과학을 갖다가 마치 100년, 200년 전에 과학자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은 한 5분 정도 지체됐지만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